우리나라에 10조 규모로 키워질 산업이 있다고? 그 분야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그린바이오야. 그린바이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의가 달라. 2010년대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을 활용해 인간에게 유리한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했지. 2020년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생명자원의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및 전후방 산업으로 변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정의됐어. 그린바이오는 왜 필요할까? 현재 전 세계는 감염병 확대, 탄소 중립,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린바이오 기술이 이러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 현재 그린바이오는 2,099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어. 한화로는 약 287조에 해당된다고 해. 또한 전문가들은 그린바이오의 시장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그린바이오를 활용한 사례들은 종자, 동물의약품 분야, 미생물 분야를 통해서 소개해볼게. 먼저 종자 분야에서는 영국 에든버러 대와 임페리얼 칼리지 ICL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조류 인플루엔자의 저항성이 강한 닭을 만드는 개념 증명에 성공했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GSP 프로젝트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미니 파프리카 종자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 동물의약품 분야에서는 1929년 아프리카에서 최초 발견되었고 2023년에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이나 궤양성 병변이 특징인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으로 사례를 들 수 있어. 럼피스킨병에 대한 백신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튀르키예에서 약독화 생백신이 생산되어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발생국가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식품부도 고위험 동물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럼피스킨의 조기 예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 감염병에 대응하고 항생제 사용을 줄이며 백신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식물 백신 또는 줄기세포 치료를 활용한 동물용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 미생물 분야에서는 프랑스 바이오테크 기업 에놀리가 2015년 정밀 발효 기술을 개발했어. 이 기술로 쌀이나 옥수수 같은 특정 곡물의 밀기울에 존재하는 페룰산을 발효 공정을 통해 바닐라 향을 내는 바릴린 분자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 국내는 어떨까? 지금부터는 농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사업을 소개할게. 첫 번째는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 기반 구축 사업이야.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안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들을 총칭하고 있어. 이 사업은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기반을 마련해서 농식품 산업의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야. 요즘 서구화된 식습관, 불균형한 생활 패턴 등으로 발생하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식이약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두 번째는 고위험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이야. 이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등 매년 발생되는 고위험 가축 질병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가성우욕 등의 고위험 신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세 번째는 디지털 육종 전환 기술 개발 사업이야.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에 이어왔던 전통 육종 방식을 벗어나 디지털 데이터를 육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는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야. 이 사업은 농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 및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우수 연구 성과를 제품으로 출시 혹은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야. 어때? 생각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지? 앞서 봐왔듯이 농식품부는 농생명, 반려동물 등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 모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니 앞으로도 농식품부에 많은 관심 부탁할게.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올게. 궁금한 분야가 있다면 댓글 달아줘.